장마가 주춤했던 오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추억 만들기에 한창인 피서객들. 그런데 곳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주말 해운대 일대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들이 폭죽 난동을 벌이면서 논란이 됐는데 여전한 모습입니다. 해운대구청은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단속에 나섭니다. 적발되면 최대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부과한다고 하면 사람들 다 쓰고 다니니까 안심되기도 하고 놀러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당분간 야간에 해변에서 먹는 치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는 18일부터 부산 모든 해수욕장에서 야간 취식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해수부의 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됩니다. 단속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취식을 못할 경우 감염 우려가 더 큰 실내에 피서객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 집합 제한 명령이지만 취식만 안 하면 2명 이상 모여도 단속 대상이 아니라서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명 이상이 모여 그 음료를 마시는 등 취식에는 단속이 되나 대화를 하는 것은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한편 오늘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었지만 경남은 창녕에 거주지를 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